이런 안 긁히는 수세미나 전 이거 추천해요. 이거 파워 거시기 손목에다가 딱 대고 오 그렇게 하면 좋다. 끝에다가만 살짝 찍어서 지저분한 데만 싹싹 문질러주는 거죠. 소매랑 칼은 원래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이 젖기 전에 등판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앞판 보고 그다음에 원래 들어온 카라 주머니 그다음에 소매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물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거? 저 맨날 밥 먹으러 가는 식당 사장님 거예요. 아 진짜요? 어마어마하죠.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 정도 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다가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패딩에 기름때 기름 얼룩이 묻었을 때 심지어 세탁소 맡겨도 잘 안 지워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발라가지고 지워요 이런 꿀팁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렇게 싹 빼고 얘기 드리는데 제가 세탁 30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아무리 뭐 빨아봐야 몇 번이나 빨아봤겠어요. 그럼요. 심하면 패딩 하루에 100개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고 3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볼을 빨았나. 네. 경험치가 아 정말 패딩에는 왜 기름이 유난히 잘 얼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패딩은 폴리에스테르잖아요. 네.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성이지. 그러나 기름은 머금어버려요. 아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패딩은 기름을 먹는 성질이 있어서 얼룩이 좀 잘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때를 볼 때 수분은 다 증발했을 거 아니에요. 흡습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기름. 그렇죠. 99.9% 기름이에요. 무조건. 물론 세제도 이 기름을 분산시켜주긴 하는데 기름만큼 분산시켜주지는 않는다. 아, 그럼 더 센 게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죠? 옐로우 리턴이죠.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인터넷상에 클렌징 워터를 써요 하는 그 방법하고 뭐 옐로우 리턴을 썼을 때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해요. 옐로우 리턴을 접시에다가 햇반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게 따뜻하네요. 네. 손가락 두 개 구두 닦듯이 자 구두 닦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힘줄 필요도 없어. 빡빡 문지르는 것도 아니네요. 발라줘요. 화장품 지르듯이 네. 시커먼 곳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딱 지저분한 곳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소매 같은데 소매, 목, 주머니 내가 빼고 싶은 건 네. 기름이에요. 이렇게 했죠.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갖고 샤워기로 물 틀고 그냥 물에다 한번 헹궈갖고 세탁기 넣고 세제 넣고 빨면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네요. 찬물도 돼요. 찬물도 되는데 아무래도 기름 끼다 보니까 설거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찬물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주부님들은 그래서 꼭자 이 상태로 그냥 넣으면 돼요. 잘 지워졌는지 드라이기로 말려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 쭉 짜서 과연 잘 지워졌을까. 우와! 우와! 오, 대박! 다 지워졌어! 이야! 아니, 지금. 단단하죠? 네! 그렇게 찌든 게 바로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지? 이야. 자, 제가 지금 저거 얼마치 썼죠? 한 100원어치 썼나요? 쥐똥만큼 썼어요. 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세탁 넣으면 더욱더 완벽해지겠죠. 아. 목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다 목에. 네.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면 이런 기름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고요. 이랬던 기름이 네. 이렇게 사라졌어. 그렇지. 와 차이가 이렇게. 이야. 간단하죠, 너무? 대박이다. 그럼 대표님 클렌징 워터 대신 해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자, 클렌징 워터 지금 층분리 난 거 봐봐요. 네. 여기까지밖에 오일이고 밑에는 물이에요. 이거 그냥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안 섞여가지고 층이 분리가 된 거네요. 8,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요만큼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8,000원인 거네. 여러분이 패딩에 화장품이나 기름기를 지우고 싶은 성분은 이것뿐이야. 아 이거 완전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패딩 기름기 지우라고 있는 오일도 아니거든.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건 피부용이지. 아 얘는 100% 기름. 왜냐하면 제가 만들 때는 집에 물이 있는데 굳이 물로 섞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조금 약간 후회하는 게 물을 좀 섞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나중에라도 섞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층분리 됐으니까 섞어야지. 흔들어서 써요. 클렌징 티슈를 이용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클렌징 워터를 여기다 묻혀서 기름을 네. 제거하라. 목에다가 한번
일단 느낌이 다른데 이거 말려볼까요? 아, 남네. 이거 바디 오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지워지네. 위에 떠있던 기름들이 다시 여고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렌징 워터로는 택도 없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옐로우 리턴을 이렇게 네. 좀 종지 같은 데다가 부어서 한 요 정도면 한 벌 빠는데 충분할까요? 세 벌 좀 빨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가락에다 묻혀서 하는 거는 약간 쇼맨십이죠. 네. 이 정도 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면적이 넓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안 긁히는 수세미나 전 이거 추천해요. 이거 파워 거시기 손목에다가 딱 대고 오 그렇게 하면 좋다. 와 손에다 방망이를 묶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끝에다가만 살짝 찍어서 지저분한 데만 싹싹 문질러 주는 거죠. 소매랑 칼은 원래 더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이 젖기 전에 등판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앞판 보고 젖으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원래 더러운 칼아 주머니 그다음에 소매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네. 문질러 주고 대충 보고 여기도 기름 있나 없나 보고 잘 모르면 그냥 전체적으로 싹 한번 발라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 더 빨리, 많이 사. 빨리 써야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 자 가볍게 문질러 주고 앞판이 좀 새카맣네요. 김장 담그시다가 보쌈도 해 드시고 나물도 무치고 뭐 다 그런 게 또 기름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물은 다 날아가요. 폴리에 남는 건 결국은 기름이에요. 폴리가 친유성 섬유라니까요. 폴리에 남아있는 건 다 기름이다. 그렇죠. 폴리에 물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 얼룩은 딱 봐도 물 얼룩이야. 근데 때꾸정물 막 묵은때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기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겨울에 핸드크림 바르시잖아요. 소매가 뭘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도 있는데 핸드크림 기름하고 먼지하고 떡진 거예요. 그래갖고 수분은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문질러 줬으면 네. 수도꼭지를 틀어서 대충 헹궈줘. 이렇게 크게 뭐 헹구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헹구고 됐어요. 이 정도 헹구고 그냥 넣는 거예요. 이대로 세탁해 바로 넣고 세제. 세제는 특별한 세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 세제나 쓰셔도 되는데 네. 우리 샴푸만 안 쓰면 돼요. 넣고 됐어요. 표준